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4월 18일자 기사인데요. LNG 운반선 수출 500호 달성. 전 세계 운항선의 75%가 한국산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수출이 500호 선을 달성했다고 그래요. 1994년 첫 LNG 운반선을 건조한 이래 30년 만이라네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은 안덕근 장관은 이날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대형 LNG 운반선을 수출을 500선인 오리온 스피릿 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그러네요. 참 자랑스러운 일이네요. 명명식은 선박 건조회에 선박의 이름을 부여하며 안전 운항을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오리온 스피릿 호는 우리나라 500번째로 수출하는 LNG 선박으로 미국 JP 모건에 인도된다고 그래요. LNG 운반선은 영하 163도의 초저온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선박으로 9개 국가에서만 건조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아무 나라에서나 그냥 할수 있는 게 아니고 9개 국가에서 세계 9개 국가에서만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거겠죠. 9개 국가에서만 건조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 난이도가 아주 높은 것인데, 우리 삼성 거제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나 봐요. 척당 가격은 3천억 원이 넘는 고부가 선박이다. 3천억이 넘는 뭐 저기 저 전자제품 그거 뭐 자동차 아무리 수출해도 그거의 숫자만 마치 이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척당 가격이 3천억 원이 넘는 고부가 선박이라니까 아주 국익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현재 전 세계 운항 중인 LNG 운반선은 680척인데, 이 중에 4분의 3이 한국에서 건조됐을 정도로 한국의 LNG 운반선 건조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 건조 아주 경쟁력을 갖고 품질이 좋으면서 또 저렴하게 팔겠죠. 여러 가지 안전하고 이러니까 이제 세계 4분의 3을 우리나라가 더 휩쓸고 있네요. 국내에서 건조 진행 중인 선박도 256척의 이른다. 국내에서 건조 진행 중인 선박도 256척에 이른다. 지금 막 건조 중인 게. 특히 국내 조선 산업은 올해 1분기 세계 1위 수주액 136억 달러, 약 18조 7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 세계 LNG 운반선 및 아모니아 운반선 100% 수출 달성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라는 보도네요. 10번, 100번 들어도 아주 즐거운 소리죠. 산업부는 최근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는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국가에서 좀 도와줘야 돼요. 그냥 기업들이 애를 쓰는 것보다도 국가에서 좀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이런 것을 팔아먹을 때도 서로 국가 간의 외교도 굉장히 중요하죠. 안 장관은 500번째 LNG 운반선 수출로 K조선의 기술력과 제조 역량을 세계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있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 조선 산업에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달 발족한 K조선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인력 문제 등 당면 과제를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뭐, 인력도, 값싼 인력을 또 제공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LNG선이 그렇게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뭐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우리나라 LNG 그가 그렇게 세계를 장악할 정도로 기술력도 좋고, 세계 4분의 3이 우리 국산이라니 얼마나 참 대단한가요? 더구나 전 세계 LNG선의 4분의 3을 우리나라가 장악하고 있으니 자랑스럽고 더욱 국가적 차원에서 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세계일보 2024년도 4월 18일 기사로 LNG 운반선 수출 500호선 달성. 전 세계 운항선의 75%가 한국산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오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